안녕하세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강연하는 것 빼곤 다 어색합니다. 어색해, 어색해. 진짜 강연할 때만 좀 편안한 스타일이고 강연 밖에서는 너무 어색해요. 그래, 또 특히나 오늘 같은 상황은 아, 더 어색하실 수 있을 것 같긴 그럴 해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굉장히 특별한 분이 지금 와 계십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제주도에서 여기로 올라와 주신 김창옥 선생님의 어머니, 우리 한정자 여사님. 그리고 우리 옆에 셋째 미경 누님. 그리고 수많은 에피소드의 주인공. 개인적으로는 제가 팬심을 몇 번 방송에서 고백을 했죠. 왔어요? 네. 바로 그 김미자 누님이 이 자리에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때 김미자가 저한테 와서, 그러니까 김미자가 저희 막내 누나 김미자 같아가지고, 김미자 말 믿지 마. 누나가 메시지가 바로 오는 거예요. 569. 겁쟁이 같은 새끼. 창호가, 난 틀린 말은 안 해. 야, 네가 남자니까 엄마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미자 누나. 미자 누님 대단하시다. 네, 미자 누나한테 보고 싶어. 반갑습니다. 미자 누님이 또 자리해 주셨잖아요. 저는 네네. 뭐 이제 거의 에피소드에 항상 늘 주체이셨고. 네. 미자 누님은 그럼 솔직하게 우리 막내 동생이 살짝. 항상 왕재수죠. 현실 남매. 아니 그러면은 이 강연할 때 미자 누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기분 나쁘죠. 근데 과장이 있고 막 이랬어요? 이거 약간 잘못된 정보예요? 거짓말 다 대부분 사실인데.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그 방송에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저도 사회생활하는 사람인데.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그럼 교인분들이 방송 아무도 몰라요. 저 오늘 여기 오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아니 그래갖고 저희 남편이 제가 네. 오늘 방송국 간대니까 네. 거기 들어가지는 않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밖에 있다가 나온다고 했는데 얼떨결에 마이크까지 이렇게 찬 거예요. 아 제가 이런 거 하는 거 엄청 싫어한다니까요. 저희 가족이. 딱 봐도 제가 매형이어도 싫어할 것 같아요. 왜 방송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지 매형의 마음을 100배, 1000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 되지 않은 인간 김미자. 미자는 정말 그 매력 덩어리십니다. 맞아요. 네. 네. 아들 보러 오셨는데 네. 기분 어떠세요? 아, 애기 강의하러 올 땐 들어왔어요. 아. 애기 강의하러. 아, 네. 그러면 애기라고 하시면 언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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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옥이 애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기. 김창옥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애기예요? 막둥이에요, 막둥이. 막둥이? 한번 불러보세요, 아들. 여기 무대에 딱 섰는데. 어떻게 부르세요? 보시고. 아들. 자, 그럼 오늘 또 여러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제작진한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뭡니까? 그 어색한 사이라는 주제로 네. 오늘 방청 신청을 받았더니 네. 죄다 이걸 얘기해야 되나? 섹스리스 관련 질문만 지금 저희 와서. 엄마도 왔는데 그 무슨 그런 얘기래요? 지금 엄마하고 추억 쌓으려고 내가 진짜 엄마 계속 찍자 여기서 더욱더 특별하지 않을까?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더욱더 특별하지 않을까? 예? 아 그래서 약간 눈치를 보긴 봤어요. 근데 아 진짜 이놈의 방송국이 지금 야 이거 그래도 어머니도 아실 수 있는 얘기고 또 같이 또 공감하실 수 있으니까 예. 저도 사실 부모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오늘 뭐 새로운 경험이 되실 거고 향후 10년의 에피소드가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쳤나봐 진짜. 어머니 표정 한번 보고 얘기하세요. 아 어머니
뭐 어쨌든 뭐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했을 때 이제 실제 현실을 살아가는 부부들끼리 혹은 커플들끼리는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게 그게 이제 아 뭐 아니라고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누나가 먼저예요. 제가요? 네. 저 어머니랑 너무 가까이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네. 아 저도 어려워요. 네. 저희 부부는 6세, 5세, 4세 연년연생 3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3년을 내리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 셈이죠. 주변에서는 야 부부 굶술 좋네 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슬픈 현실. 사실 연년연생은 횟수보다 원샷 원킬이었던 원샷 원킬이었던 스나이퍼 남편 덕분이거든요. 한 번 할 때마다 애가 들어서니 아니 이걸 어머니 보시고 아니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 방송가. 아니 나 우리 엄마랑 주워 싸우려고 나. 제가 한 번 할 때마다까지 했나요? 네. 넘어가요. 한 번 할 때까지는 넘어가요. 언젠간 너희 엄마 내가 꼭 모셔서 할 거야. 안 돼! 우리 엄마는 안 돼! 눈에는 눈으로. 우리 집엔 TV도 없어요, 심지어. 넘어가요. 한 번 할 때까지는 넘어가요. 예. 일단 할 때마다 애가 들어서니 조심하자 싶어서 남편의 시그널을 몇 번 거절했더니 상처받았는지 이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스킨십이 너무 어색해진 우리 부부. 어쩌면 좋을까요? 자, 근데 사실 뭐 아무리 저격 실력이 좋다고 해도 네. 아니, 저도 좀 진작에 나 진작에 해볼게. 아니, 여기 국방TV입니까? 네. 근데 셋을 그렇게 한 번에 딱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는 좀 네. 예,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일단 직접 한번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질문 주신 분 혹시 어디 계신가요? 저격수의 느낌을 가진 네. 분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왼쪽에 계신 저격수 분께서 스나이퍼. 형님이죠, 형님. 네, 일단 형님이라 부르겠습니다. 나이 물어보지도 않고 형님이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연년연생의 3남매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 좀 과장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리얼? 리얼입니다. 정말? 네. 그러면 첫째는 계획적인 네, 임신이고 네, 네. 두 번째는? 번째, 둘째, 번째. 셋째는 우연히 이렇게 한 방. 총 세 방. 네. 이게 근데 맞는 표현입니까? 이거 선생님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맞는 표현인가요? 몇 방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한 퍼포먼스, 투 퍼포먼스라고 합시다. 1포, 2포, 3포예요. 와, 이상하게 아니 무슨 1포, 2포, 3포가 네. 아니 근데 이제 시그널을 몇 번 거절한 후로 남편분이 이제 시도를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네. 뭐라고 그때 말하셨어요?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슬쩍 이렇게 오면 제가 막 열금소 이제 막 그럼 상처받을 수 있지? 막 진절머리 쳤던 것 같은데 저울 가! 막 이렇게 네. 피곤하고 막 싫다고 막 그렇게 한 번, 두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남편이 자존심도 있고 하니 아니 근데 만약에 그거를 아셨으면은 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남편분한테 먼저 좀 제가 먼저 하기엔 또 그것도 갑자기 막 안 그러던 애가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뭐 무서울 것 같고 이래가지고 요거 그럼 이렇게 외출할 때 쓱 이렇게 팔짝 끼고 이렇게 쓱 이렇게 손도 안 잡아요? 전혀 없어요. 저희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걸어갑니다. 30대야? 이거 코로나도 아닌데 지금 거리 두기를 그럼 남편분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남편분 네. 근데 그 시그널을 거절을 딱 당했을 때 그때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게 이제 넷째를 또 걱정해서 그런가 뭐 그런 생각도 했고 그럴 수 있겠다. 네, 뭐 이제 아무래도 육아가 좀 힘들다 보니 그쵸. 좀 사이가 조금 소원해질 수도 있고
근데 네. 저희가 같은 남자들인데 네. 남자들은 좀 그렇게 좀 내 의사를 표현했는데 좀 이렇게 아우 막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죠. 많이 그렇죠. 그래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황태성 씨도 좀 약간 거절당하면 어떠세요? 아, 잠들었어. 일어나봐요. 일어나봐요. 질문 못 들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약간 그거 무슨 미자 누나 얘기까지 했죠? 거절당하면 이거 자존심 상하나요? 어때요? 구경 났어요? 아니 근데 이제 남자들이 받는 상처는 뭐 심해요? 뭐 심해요? 진짜 근데 어디까지 파봐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세게 받죠. 아 그래요? 네, 네 세게 받을 거예요. 그럼 우리 김창우 선생님 어때요? 딱 거절을 당하면 신경이 어땠어요? 같은 공유하시면 100%거든요. 네. 옴. 열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엄마 모시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 저쪽은. 아. 엄마 모시고 거절당했을 때 어떤 그런 걸. 저는 오히려 부부 관계에 대한 것보다는 이걸 통해 이 앞에 걸 생각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상대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살다가 삶에 우리가 지칠 때 자연스럽게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마사지도 힘없을 때 받으면 아파요. 맞아. 그 무조건 마사지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마사지를 받을 힘이 있어야 마사지를 받고 좋아지는 거지 난 너무 힘이 없는데 마사지 받아봐봐요. 그러면 몸살 나버린다니까요. 근데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최소한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어느 정도가 있어야 우리의 관계가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아, 너무 지쳐. 아, 솔직히 아이 셋을 그거 이게 너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는 아내대로 그게 뭔가 확 떨어지고 그러면 남편이 와가지고 뭔가 일을 도와주려고 하고 자기야 뭐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까? 뭐 이런 걸 했을 때 이 남자에 대한 좀 그게 생길 텐데 아 나는 힘든데 와가지고 막 그러면 아우 꼴보기 싫어 정말 아니 짐승이야 뭐야 자기는 아니 사람이 이렇게 힘든 거 안 보여? 아 이렇게 힘들면 도와주려고 그래야지 이렇게 힘든데 자기는 그런 게 그렇게 하고 싶어? 아 진짜 짜증나 진짜 그러면 이제 남편은 뭐야? 남편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냥 우리 지금 관계를 갖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도 당신에게 그런 매력을 느껴. 난 당신을 지금도 애정해. 당신이 아이가 셋이나 낳고 시간이 지나도 난 당신에게 여자로서 이 감정을 느껴.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것도 남자분에겐 없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와이프가 제일 이쁘다고 하고 다닙니다. 가봐요. 역시. 역시 스나이퍼 나이스 스나이퍼 근데 그 언어의 순서가 있었으면 아내분이 되게 기분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나 맨날 이렇게 치워서 막 아 나 머리에서 막 냄새 겁나 나는데 씨. 맡아봐봐 자기야 맡아봐봐 그랬을 텐데 난 너무 힘든데 그 중간 과정 없이 갑자기 뭐 이러니까 진짜 자기는 진짜 힘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정말 없다. 그러면 이제 남자분은 이제 말 안 하고 또 속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정말 진심으로 애정하는 여자에게 내가 거절받았다는 느낌은 좀 큰 것 같아요. 내가 요즘 조금 그래. 근데 나 자기 그렇게 나 봐줘서 너무 고마운데 나 조금 체력 회복되고 그때 우리 사격장 갈까? 빵야 뱅뱅뱅 다 꼼짝 마라 아우 모질이 정말 어머니가 박수를 치셨어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랬다면 남편이 그걸 못, 이해 못하진 않겠죠. 그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화가 대한민국에 왔다는 게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 앞에서 하고 싶진 않아요. 너희 엄마 앞에서 꼭 내가 할 거야. 안 돼. 아, 너무 무서워. 좋다고 나중.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되게 좀 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지금 40대세요? 네. 40대 초반? 네. 40대 초반인데 자기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느끼는 남자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 아.